아, 오케이. 맞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야, 스파이 맞췄으니까 돼요. 내가 진영이라 했잖아요. 진영이요, 진영.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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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우리 형이에요. 뭐? 아, 자랑스럽다 진짜. 네, 저는 미안해 얘들아. 어차피 틀렸고 한 점밖에 없다고. 그치? 아! 너 더 있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 여러분. 아 이거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 야! 야! 야 이거 진영이야! 자! 정보 이거 들고 와! 야 진영이야! 자! 정보 이거 들고 와! 자! 정보 들고 와! 야 이거 뭐 다 숨어있네! 야! 자. 이거 하이라이트 내 거 먼저 해요.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지민이 거! 형은 나 안 숨어있는데? 자 지민이 거 여기. 아니, 저 말도 안 되는데 숨어있어. 여기 나 어디 숨어있어? 여기. 이게 현실 부정. 5, 6, 7, 8, 9, 10. 아! 지영이야. 야, 영호야, 들고 와. 야, 잠깐만, 태영아. 진영, 진영. 그럼 너 이거 취지세? 와, 야,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진영이 다 챙겨줬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 갖고 와. 와, 소름, 진짜. 난 진영을 믿지 않았었어. 대박이다. 나는 진영을 믿지 않았었어. 야, 나 몇 점 마이너스냐? 이 형, 군데군데 다 숨어있어. 자, 정국이. 이게 저고요. 여기 뒷모습 접니다. 아, 이거 진영이야. 와. 진짜 여기 뒷모습 타이저 소재야? 아니,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맞춰? 여기 뒷모습 저고요. 요것도 저고요. 와. 요것도 저고요. 요것도 저고요. 여기 또 숨어 있냐? 거의 없는 것 같아. 네, 없네. 와, 근데 네 개 취소된 거야? 와. 야. 와. 이러면 몇 점이에요? 야, 이런 박빙인데? 1번 몇 점이야? 아, 일단 난 좋아. 잠깐만, 나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 이제 불러줘. 제발 내 이름 나와라. 꿀룸이다. 내 이름 나와라. 내 이름 나와라. 스파이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6점 돼서. 정국이 운다, 지금. 정국이 내가 봤을 때 유일한 한 자릿수 나온다. 정국이 다리 뜬다. 정국이 1등 다 왔다. 야, 저 이름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찍고 갈게 있습니다. 사실 점수를 더 까야 돼요. 월드. 제가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네. 아, 나 오케이, 오케이. 정국아. 야, 정국아. 몰라. 잤어, 이미 잤어. 끝났어. 아니, 정국아, 정국아, 일로 와봐. 정국아, 앉아봐. 끝났어. 아니야. 야, 정국아, 아닐 수 있대. 이거 다 이실 직권도 해야지, 근데. 점수 듣고 이실 직권 하자. 마이너스 5점. 14점. 어? 이실 직권 해봐, 빨리. 어? 이실 찍고 해봐, 빨리. 아! 설레발! 설레발! 와,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얘가 꼴찌인데. 와!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아,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 야, 숙제선이 나한테 너무 떠나냐.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실 찍고 하지 마! 1분 전에 나야! 아니야. 자, 이실 찍고. 자, 들어볼게요. 결론 내기. 들어볼게요. 자. 자, 이게 진영일까? 이 뒤에 진영일까? 잠깐만, 진영. 옷이, 옷이 진영. 나네. 저거 나야. 아니야. 어, 잠깐만, 태영이 형, 태영이 옆에 사진 찍었잖아. 뭐라? 아니, 태영이랑 옷 색깔이 똑같다 해도 태영이 옆에 사진 찍었잖아. 맞아? 아니야, 진짜. 시스템, 카메라 감독님 진짜. 그래서 내가 봤는데 카메라 감독님 중에 이 색깔을 입고 계신 분이 없더라고. 아, 왜 이실 찍고 그랬냐, 이 바보야. 와, 진짜. 진짜 여기 죽이고 싶겠다, 과거에 나. 아, 정국아 울어? 적적합니다. 아니야 몰라. 야, 아니 저게 저거 끝났어. 나가 한 자리요. 아니 그럼 왜 이야기했냐. 아, 야 이실 찍고 안 했으면 반전이었는데. 솔직함에 근데 이실 찍고에서 더 반전이 왔다. 아, 근데 얘들 사진 찍는데 내가 아, 왜 그랬니? 자 정국 씨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정국 씨가 정국 씨가 엔딩 멘트 하면서 끝내줘. 그렇지. 오늘 주인공이니까. 아, 오늘 7점. 진짜 나 아까 너무 웃었다고 너무 웃겨가지고. 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 뭔가 조언해줄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아 이것도 진영이잖아 이게. 너무 웃겼어. 사람은 마음만 앞서면 안 돼요. 어떤지 말 못행동이 제가 겪어봤으니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한 것만 끝까지 들어야 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7명 방송하고 태용이 형 아니야? 이거 진짜 웃길 거. 앞으로도 태용이 옆에 있는데 계속 달려가겠습니다.